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스마트워치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. 지난 9월 판매를 시작한 삼성 갤럭시 기어 등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새로운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. 스마트워치는 손목에 시계처럼 차는 휴대전화 보조장치로 휴대전화를 꺼내지 않아도 액정창을 이용해서 카카오톡과 문자, 이메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교육부 제도과 관계자는 최근 나온 스마트워치는 수능시험 감독관이 반입을 눈치채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감독관 예비 소집일과 수능 당일 오전에 감독관에게 스마트워치 사진을 보여주며 부정행위 대비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